달라져! 경우만 현상에 의해서 달라져! 그렇게 하면 달라져 할 때는 연도 좌우에 감을 붙인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제 4번 끝났죠, 확실히. 이제 544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기 전에 역시 단어를 가볍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류하다, join. join. staff, 직원. 지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 복수, 동일형입니다. article, 기사 또는 기사, 논문, 조항. 물건, 물품, 항목 등등. application, 신청서. application, 신청서, 직원서. be do by, 바이가 까지입니다. 까지 마감입니다. region, 지역, experience, 겪다, 경험하다. record, rainfall, 기록적인 강우나. record, 알겠습니다. record.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genius, 천재. 재능이란 뜻도 있습니다. 재능. poet, 시인. 남자 시인입니다. 여자 시인은 ESS가 붙어요. poet 이렇게. poet, farmer, showy veteran, 화려한 무늬. showy가 화려합니다. 눈에만 보이는. 보이는. 그 다음 veteran, 무늬. veteran. 영국에서는 pattern. pattern. 미국에서는 veteran. 이거 한번 읽어줘야 되겠네요. 사실 이거 읽어주려면 또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래도 저건 한번 들어야 돼요. 이거 열어놔야 되는데, 깜빡했네, 내가. 이거 여러분 사전 찾을 때 네이버에서 사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왜 사전도 들어가요? 자, 사전 찾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치고, 엔터 누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미국식, 영국식 발음이 나옵니다. 미국식 듣겠습니다.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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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tern 그럽니다. 영국식 pattern, pattern, pattern. 네, 영국식은 얇아요, 요거 틀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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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tern. 미국식 pattern, pattern, pattern. 네,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미국식, 영국식 동시에 알아들이냐면 요즘 이제 토익 시험은 미국식 25%, 영국식 25%, 캐나다 25%, 호주 25% 이렇게 나오는데 캐나다와 미국은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캐나다 사람 만나면 똑같더라고. 구별이 잘 안 돼요. 호주 마찬가지. 호주도 영국이 아주 비슷합니다.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베이스볼을 바이스볼, 바이스볼 그래요. 바이스볼.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호주 인사말에 우리는 예를 들어 good morning 그러면 저 사람은 good day를 씁니다. good day. good day인데 저 사람들은 good day, good day 그렇게 말합니다. good day, good day. 그 다음에 schoolmate, classmate, mate가 있죠. mate가 그 짱이란 친구란 뜻인데 mate라도 하고 might랍니다. good day might, good day might, good day might 이렇게 호주 사람들은 인사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호주도 내가 다녀왔잖아. 자, 그래서 어디 있어? 아, 여기 pattern, showy pattern, showy pattern. look at 뭐뭐에서 잘 어울리다. look at 잘 어울리다. weather, 날씨, weather, 날씨 clear, 개다. 분명한 맑은 그런 뜻도 있고 several, 몇 개의 subject, 주제, 문제. crew, 서른. crew가 선물되지만 비행기는 승무원도 있습니다. survive, 살아남다. shopping mall 하되, mall, shopping mall. highest, 가장 높은. president, president. highest, president, 대통령, 사장. 회장,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가 미국입니다. 근데 U를 빼고 the states 해도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the United States라고 발음합니다. the United States. 실질적으로 문법적으로는 the라고 발음해야 돼요. 왜냐? 이게 U 발음이니까 U 발음이 아니라.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the United States라고 발음합니다. farewell address 고별 인사.
farewell address 고별 인사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자, my mom was born. 아, 여기 요일과 날짜 사이에 카마를 붙입니다. 달, 날, 연. 그렇네. 달날연 앞에가 좀 미안합니다.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위해서 예이기 때문에 원래 교수법에 나와. 교수법에서 세 가지 법칙을 지켜라. 그게 뭐냐? wit, joke, humor. 그리고 instructive, impressive, 그 다음에 interesting. impressive, 강력한 인상을 줘야 된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달라년 그랬는데 여기다 어떤 시어머니 더 이제 욕을 더 붙여 요 달라년 이렇게 요 달라년 이렇게 요 달라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일 달라년이다 요일 달라년 이걸 요 달라년 그렇게 영어는 순서가 됩니다. 요 달라년 이렇게 그럼 요일과 날짜 사이에 요일과 날짜 사이에 이 사이라는 거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요일과 날짜 좌우에 그래야 되겠네. 요일과 날짜 좌우에 카모를 붙입니다. 이거 사이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돼. 요일과 날짜 좌우에 이게 뭔가 이게 사이라면 안 맞아. 이게 뭐냐면 내가 번역하던데 아 사이 맞네. 사이 맞아. 요일과 날 이게 뭐야 이거 달라니까 합해서 날 이 사이인데 이 사이를 말하거든요. 이 사이를 말해. 요일 다시 요일과 날짜 사이에 가로를 붙는 게 그래. 아까 달 날 연 그때는 그 연도 앞에 가로를 붙여라 했죠. 이미 가로를 붙여라 했어. 이미 붙여라 했으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좌우로 할 필요 없어. 좌우 이미 말했기 때문에 앞에서요. 연도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요일과 날짜 사이에 감어를 붙여라 그랬습니다. 이 법이야. 좌우 할 필요 없는데 이미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My mom was born on Sunday, May 15, 1975. 내 엄마는 1975년 5월 15일 일요일에 태어나셨다. Please join us on Sunday, May 28th 2017 for the marriage of Jane and Don.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2017년 5월 28일 일요일에 우리와 함께 합류해주세요. 뭘 위하여? 제인과 다음의 결혼을 위하여. 그 말은 제인과 다음이 결혼하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Please join us on Sunday, May 28th, 2017. For the marriage of Jane and Tom. We will have a meeting for all staff at 3 o'clock on Monday, April 24th. 이 요일과 날짜 사이에 감화를 붙여라. 우리는 4월 24일 월요일에 우리 3시군요. 3시에 전 직원, all staff, 전 직원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요일과 날짜 사이에 감을 붙여라. 요 달랄년에서 원래 달랄년에서 연도 앞에 감을 붙이고 요 달랄년에서 역시 요일과 날짜 앞에 감을 붙여라 라는 것이 이 구두점 법입니다. 근데 말이죠 달랄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이게 말이죠 달랄년으로 이 달달년에서 날달년으로도 순서로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날달년으로 이제 자 날달년의 순서와 달과 연도만 표시할 때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날달년이야.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달과 연도만 표시할 때는 그랬습니다. 여기 요 홍색을 요 씌워야 되겠다. 여기는 이 홍색을 씌워야 되겠어. 이게 자
날, 달, 여느 순서와 날, 달, 여느 순서와 달과 연도만 표시할 때는 감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날, 달, 여는 감어를 쓰지 마라. 날, 달, 여는 감어를 쓰지 마. 날, 달, 여는 아까 달, 달, 여, 달, 달, 여 이건 감어 쓴다. 연도 앞에 감어 써. 요 달, 달, 여 좌우에 붙여버리고. 그런데 날, 달, 여는 감어를 붙이지 않고 여기처럼 소위 말해서 날이 아예 없어요. 날이 그럴 때도 감어를 붙이지 않는다. 날, 달, 여 순도와 달과 연도만 표시할 때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달과 연도만 표시하거나 날, 달, 여 순서일 때는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그래도 또 여기도 또 걸리네. 아, 이 순서대로 안 되네. 자, 어떻든 간에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날, 달, 여이야. 그러면 감어를 붙이지 않는다. It was in a July 2013 article. 그것은 2013년 7월 기사에 있었다. Applications are due by 31st. 31st라고 읽기도 하고 31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December 2017.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원서는 마감입니다. 지원서 제출해 주세요. 어머니. 지원서는 마감입니다. 언제까지? 2017년 12월 31일까지! The region experienced record rainfall in March 2015, 2015년 3월. 그 지역은 기록적인 강우량을 겪었다. Experience. 결론! 요 달달열일 때는 좌우에 붙이고 달달열일 때는 연도 앞에 한번 붙이고 그러나 날달련하거나 날짜가 없으면 이렇게 감어를 붙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구두점의 법이다. 문장의 이해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비제한적 수식어 non-restrict modifier 비제한적 수식어 앞뒤에 감어를 붙입니다. 아까 감어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 Annabelle Lee My favorite poem What is popular among young students 그랬습니다. 그러면 Annabelle Lee 다음에 My favorite poem이 없어도 말이 된다겠지요. 마찬가지로 이거 없어도 말이 되거든. Mary는 천재야. Mary is a genius. 그런데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내가 아는 바로는이 없어도 말이 된다. 그래서 부가적인 정보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비필수적이므로 이거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감어를 붙입니다. William Carlos Williams the poet was a farmer. William Carlos Williams라고 하는 그 시 그 시인은 또한 농부였다. 그러면 그 시인이 없어도 이 사람이 시인 줄 아나? 타이거 울스라는 그 유명한 골프선수. 그러면 The golfer, 또 뭐 타이거 울스, 타이거 울스 The famous golf player 하면 이 카머를 뵌다 이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 The world famous singer. 그러면 역시 카머를 빼야지. 왜? 마이클 잭슨은 다 아는 바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없어도 된다. 축구선수 손흥민 그러면 축구선수 손흥민 없어도 아니 손흥민 없으면 축구선수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절대 카머를 빼서는 안 돼요. 근데 손흥민 축구선수 그랬다. 여기다 손흥민을 먼저 쓰고 축구선수를 나중에 써. 그러면 축구선수 빼도 손흥민을 다 알기 때문에 그때는 카머를 붙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그거 좋은 예문이네. 그거 참 좋은 예문이네. 다시 생각해보기 좋은 예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다 축구선수를 써봐요. A soccer ball player 손흥민 그랬어. 그러면 손흥민 빼면 축구선수는 유명했다 말이 됩니까? A soccer player 손흥민 is famous 그래요. 그러면 손흥민 빼면 축구선수는 유명하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감을 빼면 안 돼. 근데 손흥민을 먼저 써서 손흥민? 손흥민! The soccer player. He's famous.